작년에는 저희가 메인 슬로건을 동행으로 했었잖아요. 행동으로 바꿨지 않습니까? 근데 행동으로 바꿨다는 얘기는 좀 더 실질적인, 가시적인 어떤 성과물들 우리들이 내는 쪽에 동행을 하면서 같이 행동을 좀 더 해나가자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작년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저희들의 상품 또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잘 전시한 것 같아서 관람하시는 분들께서도 저희들이 얼마만큼 동행을 하면서 실질적인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느끼셨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저희가 작년에 창사 60주년이었잖아요.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비전을 올타임 넷제로로 가겠다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파트너들하고 함께하면서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더 가속화시키는 쪽으로 갈 거고, 그래서 저희 이노베이션의 전략은 크게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? 하나가 그린 앵커링이고 하나가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이노계열사나 OC들이 좀 더 스피드를 내는 쪽으로 갈 거고요. 영역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일렉트리피케이션하고 리사이클을 축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린 앵커링과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해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생각입니다.